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교육 변환작업 비용 산출. 첫 번째, 변환작업에 대한 비용 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환작업에 들어간 부분은 사람, 인건비, 장비, 위장한 스토리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인건비에는 인원수, 작업자 급여, 월 생산량, 총 개월수를 적용하여 총 비용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장비 부분에서는 렌탈, 구매할 때 렌탈 시는 총 개월수 적용하고요. 구입 시는 그대로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합니다. 외장하드 스토리지는 작업자 수만큼 구매하여 비용을 산출하고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스토리지는 대용량으로 나스 형태로 하고 외장하드는 두세 개로 돌려가면서 콘텐츠를 작업하는 만큼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이거는 좀 탄력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